4점 기록하면서 6세트 11대 12 한 점 차. 여기서 사파타는 뱅크샷 시도합니다. 네. 자, 여기서 만들어내면 끝낼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요. 와. 아, 뱅크샷을 놓쳤습니다. 채널 네 군데서 생중계 중인 매도 불구하고 인터넷 웹 동시 접속. 와,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이 두께보다 좀 얇거나 오히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라면 득점 확률이 더 높았는데. 오, 사파타 선수 눈이 커졌어요. 그렇죠. 빨간 공을 안 맞고 저렇게 코너를 돌아나가는 각도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사실 생각할 수가 없었죠. 자, 비껴치기 오늘 좋았어요. 자, 이번에 까다로운 비껴치기 또 성공합니다. 오늘 이상대 선수 무기는 비껴치기입니다. 아직 붙어 있는 공. 그렇죠. 네. 좋은 두께로 맞춰냅니다. 자, 이상대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. 득점이 되긴 했는데 오늘 빨간 공의 네. 위치가 또 좋지 못하고요. 6세트 와서 계속 배치가 쉽게 이어지진 않고 있네요. 네, 지금은 더블 쿠션. 자, 횡단. 오, 뱅크샷. 오, 자, 뱅크샷을 노렸던 이 상대 선수. 와, 전혀 예상 밖에 선택을 하면서 네. 바로 세트 포인트 기회를 맞이합니다. 저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네, 놀라운데요. 선택이었습니다. 네. 뭐 더블 쿠션 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네. 있었는데. 오, 뒤쪽에 안 보이는 공을 노릴 거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었는데. 네. 아, 붙어 있는 공을 걸어치기로. 와. 네, 또 엄청난 선택을 했고요. 네. 아, 이렇게 이상대 선수가 6세트를 가져갑니다. 아, 이런 경기가 펼쳐지네요. 정말 놀라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상대 선수입니다. 거의 사파타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었는데. 그렇습니다. 사파타 선수의 그 뱅크샷, 네. 빠질 수 없었던 뱅크샷이 빠져나가면서 네. 이상대 선수가 이렇게 6세트를 잡아내는 경기가 나오네요. 네, 결국 6세트까지 마무리하면서 이 경기는 7세트 마지막 세트로 가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세트에서 우승의 주인공이 가려질 텐데요.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